두 번째 악플은 은행원이 셀프로 대출을 발생시켰습니다. 무려 76억 원. 그돈 어디에 썼을까? 집 사는 데 썼습니다. 자, 이건 뭐 자기 영혼만 끌어들인 게 아니라 기업의 영혼, 은행의 영혼, 뭐 남의 돈 영혼까지 다 끌어들인 거죠. 영끌. 76억 셀프 대출, 집 쓸어 담은 은행 직원.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기업은행 경기 화성시 지점 A 차장이 2016년부터 올해 4년 동안 29차례에 걸쳐서 76억의 대출을 받습니다. 아파트 18채 사고, 오피스텔 9채 사고, 연립주택 2채를 삽니다. 야, 뭐 마트에서 라면도 이렇게 많이 안 사겠어요. 총 29채를 사드립니다. 차익이 50억에서 60억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나? 아내, 모친, 대표이사인, 법인 5곳, 개인 사업자 명의 등등으로 대출을 신청해서 자신이 직접 심사를 해서 대출을 발행한 겁니다. 무려 76억 원을 말입니다. 내부 사실을 통해서 적발을 했고 이해상충, 업무금지 등 위반 면직 처분이 됐다라고 합니다. 기업은행 측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검토 중이에요. 필요하다면 해서 76억을 해서 할 예정. 부분은 이제 사전적으로 뭐 따져봐야겠죠. 저희가 수익이나 부분까지도 저희가 수수료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서지현 부대변인, 네. 이게 야, 뭐 7,600만 원도 아니고 7억 6천도 아니고 76억을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이렇게나 많이 사서 차익이 60억이 나왔다는 것도 더 놀라워요. 저게 저 프로세스 과정에서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대부분의 금융은 아닌데, 사실은 일부의 지점에 어떤 민낯이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어떤 그 건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너무나 중시하다 보니까 저분도 아마 대출 쉽게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에서는 프로모션 등 해서 그 대출에 대해서 권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내부 통제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직원 76억 회수하고 그 76억을 부동산 투자해서 이익을 환수하겠다? 그건 이거는 사실은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그 직원 한 명에게 좀 이렇게 몰아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은행이 사실 다른 은행과 달리 정말 중소기업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국내 기업에 어려운 자금을 대출도 해주고 하는 그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은행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한 직원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은행 내부의 시스템의 문제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김용태 의원님 씁쓸해요. 2016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면은 2016, 2017, 2018, 2019, 2020, 민데, 76억을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차익이 대출받은 금액 거의 맞먹어요. 60억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29채 사서. 이걸 보면서 이 은행 직원 76억은 토해냈다고 하지만 60억 벌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아직 집한 채도 못 사고 있는 우리 수많은 30대들이, 야, 최근 3, 4년 동안 이렇게나 집값이 많이 올랐구나. 저건 잘못됐지만 나도 영끌에서 집살 걸. 이런 생각할까 봐좀 씁쓸합니다. 제가 국회 의원 12년 하는 동안 계속 우리나라 금융 담당하는 종무위에서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들, 정말로 좋으신 분들, 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아달라, 아니면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 해서도 안 되지만 되지도 않습니다. 그 기업은행은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뭐 대출을 엉터리로 해주는 조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사람 제가 지금 보니까 아예 그냥 나쁜 짓 하려고 작정을 했고, 특히나 저 대출을 본인이 직접 심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업은행으로서는 정말로 굴욕입니다, 굴욕.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지 식구가 지 안방에서 저렇게 나쁜 짓 하는 거 모르고 있었다? 정말 기업은행 저 76억 회수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저 위에 쭉 있었던 담당자들, 본인 스스로들,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책임 물어야 됩니다. 이럴 때 정말 쓰라고 일벌백계가 있는 거고요. 조직 시스템 이번에 싹 완전히 다 점검해가지고 이 76억을 받아내는 것보다 그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정말 가슴에 피멍 받은 이런 중소기업인들한테 뭔가 사죄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할 겁니다. 예.